어둠 속에 전화벨이 울리고 낯선 신호음이 달팽이관을 파고들 때 늑골을 뒤흔드는 급전화 리얼 안부 전화쇼. 끊지마 끊지마 우리 전화 끊지마. 금토일엔 시간도 확정된다. 끊지마 끊지마 확정판이야 끊지마. 평범한 안부 전화는 가라. 아님 밤중에 급전화로도 모자라 청취자와 스피드 퀴즈까지 펼치는 생난리 안부전화 퀴즈쇼. 끊지마 끊지마 확장판이야 끊지마. 야, 정민씨와 함께하는 네. 끊지마의 확장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 시간이니 만큼 오늘의 각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네. 아우, 저는 네. 마지막인데도 왜 이렇게 못했나요? 아까 위에 거. 그러게요. 뭔 말인지 한참 헤맸네. 아유, 그래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갑자기 전화하고. 네. 아, 이런 게 굉장히 또 재미가 있었는데. 재밌죠. 또 끝을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가슴이 아프네요. 그쵸. 하지만 저는 또 청취자로 돌아가서 언제 또 문자를 보내서 또 전화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오! 기대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8002번. 네. 네. 1번, 50원. 100원. 미니. 네,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정민 씨의 각오대로 잘 될 수 있을지 먼저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9712님이십니다. 저 친구가 까먹은 친구 폰 비번 풀었어요. 이걸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저만 알고 몰래 쓸까요? 라면서 크크크 하면서. 아니, 몰래 쓰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본인 폰이 아니잖아요. 어쨌건 나중에는 바꾸실 것 같긴 한데 네. 그 안에 친구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 공유할 수 있다는. 에이, 못됐다. 네, 음흉하시지만 요것도 재미있죠. 재미있죠. 사실 뭐. 네, 예, 저도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자면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아,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몰랐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어떤? 그, 네? 아,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좀 그런데. 네. 친구 핸드폰을 봤어요. 네. 근데 친구 핸드폰을 봤는데 아,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좀 관계가 좀 수상한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네. 그 다른 친구의 그 생일을 한번 찍어봤어요. 네. 정답. 어머나. 아, 그래서 아, 야~ 아, 그 다음에는 다른 거는 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아, 그냥 뭔가 아, 이런 느낌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또 아는 적이 있었죠. 좋은 관계를 발견하셨네요. 그쵸.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네. 자, 다음은요. 6019님. 학교 출석부 당번인데 그대로 들고 왔어요. 큰일 났다. 아이고야. 아, 출석부를. 아니, 근데 출석부는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쵸. 내일 아침에만 먼저 가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야간 자율학습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아. 또 출석부의 선생님도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나중에는 영원히 이거 모른 척해야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맞으니까요. 네. 네, 6344님이십니다. 네. 어제 보디빌딩 대회 끝나고 뷔페집에서 목까지 음식을 넣었더니 복근이 사라졌어요. 라면서. 아, 이야. 보디빌딩 대회를. 와, 멋지네요. 보디빌더신가 봐요. 아니, 정민 씨도 요새 그렇게 몸을 만드신다고요? 네, 제가 또 이제 일생에 한번 네. 몸짱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서 지금 저도 열심히 복근과 만들고 있지만 되게 안쪽에 미세하게 저만이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만지면 있는데. 잠깐 보여줘봐요. 이렇게 들어도 되죠? 들어도 되죠? 보이죠? 있네, 여기 있네. 네, 팬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니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네. 네, 5711님입니다. 저 요즘 일찍 일어나기 연습 중이에요. 네. 내년에 고등학교 가거든요. 와. 아, 고등학교 가면 아무래도 좀 등교 시간이. 맞아요. 당겨지죠. 지금은 그런 게 있나요? 그 영교시? 영교시? 있나요? 이 중에서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네, 이 스튜디오 지그시 다들. 네, 그나마 저희가 가장 영한 네, 그러니까요. 느낌이네. 네, 아, 혹시나 또 자녀분. 네. 아, 자녀. 정민 씨 오늘 네. 마지막이라고 너무 막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는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3384님이십니다. 저 내일부터 어린이집 실습 나가요. 우와. 우와. 저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되네요. 울고 싶어요. 라면서. 이야. 저는 저희 누나가. 네.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길 원했었어요. 어? 왜요? 약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네.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그래서 예. 누나가 저는 지금 성우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정적이고 이런 어린이집 나가고 약간 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환상. 아, 네. 그래요. 여자는 약간 이런 모습 되게 예쁜 여성스럽고. 것 같아요. 여성스럽고. 네. 그래서 우리 누나가 좀 이렇게 되줬으면 하는 그런 그래요. 남동생의 나쁜 마음. 뭐
나쁜 마음은 아니죠. 밀어붙이기. 네. 나중에 뭐 정민 씨가 해도 되겠네요. 네. 어울리실 아, 제가 것 같아요. 어린이 네. 선생님을요. 아, 저도 나중에 네?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야, 임마. 네, 애들 교육에는 뭐. 네, 애들 교육에는 이만한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네. 네, 3313님이십니다. 음? 네, 오늘 밴드부 보컬 오디션 봤어요. 아. 밴드부에 잘생긴 선배들이 많아서 좋아요. 라고. 야, 아, 이거 아무래도... 목표가 이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네. 좀 학교 동아리 같은 걸 들 때. 네. 그런 적 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게 정말 취미이고 특기라서 든 것도 있지만. 네. 뭔가. 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아~ 이런 적 있지 않았어요, 정민 씨는? 저희는 남고 남중이었기 아, 때문에. 아, 그러면 안 되겠네. 네, 저희는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유쾌하게 조금 좀 예, 해나갈 수 있을까. 친구들과 좀 더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을 거 해서 뭐 볼링부 뭐 이런 거 아, 했었거든요. 좀 즐길 수 있는. 네. 근데 볼링부 했는데 볼링 몇 번 못 쳐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나와도 한 30 치거든요. 아니, 뭐라고요? 30이요? 얘는 좀 덜 배웠나봐요. 아, 네. 역시 그래서 CAE의 중요함을 네, 알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아니, 노래 잘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자, 우리,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도 그럼 저부터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 전화를 거실 거예요? 저는요. 냉냉. 아. 음흉한 분? 음흉한 아, 분이라고. 네. 아, 저는 그 보디빌딩을 아, 하셨다는. 기대되네, 기대되네. 6344님께. 네. 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아니, 또 12월 11일 날 이거를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 네. 혹시 또 보디빌딩 대회 결과가 나왔는지도 살짝 궁금하기도 네. 하고. 네,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뷔페 찍어서. 네, 박정민, 박규리의 네. 심심타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끊지마, 확장판이야, 끊지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는 반말이고요. 그리고 깜짝이야. 네, 저 여기 지금 심심타파인데요. 놀랐네요. 심심타파인데요. 네. 네. 6344님. 네. 12월 11일 날 금요일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보디빌딩 네. 대회를 끝나고 뷔페집에서 목까지 음식을 넣었더니 복근이 사라졌어요. 라는 문자 주셨는데요. 네. 진짜 복근이 있을 것 같은 목소리예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3살. 박수용입니다. 아, 23살이라. 예. 규리 씨랑 예. 동갑이네요. 네, 88년생이에요. 친구라기에는 살짝 위화감이 드는 목소리긴 한데요. 아, 네. 혹시 보디빌딩 대회가 끝났으면 네.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그 네. 결과 혹시 나왔어요? 보디빌더 대회? 아, 이게 보디빌딩 대회는 아니고요. 네. 이게 그 구민회관에서 네. 이제 아. 구민회관에서 발레 팀 나오고 아. 그 에어로빅 팀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헬스장 헬스장 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네. 헬스장에서 이제 보여줄 건 보디빌딩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7주 동안 네. 이렇게 마스터하고 식사 조절하면서 운동해가지고 네. 이렇게 변했어요. 이야. 네. 그럼 어쨌든 지금 몸이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네, 그때까진 이야. 좋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네. 11일 그럼, 이후로 11일 금요일 밤 이후로 맛있는 걸 먹고 난 이후로 네. 지금 아니, 그래요. 좋습니다. 네. 아니 또 지금 신동 씨 대신에 지금 대타 DJ로 더블S501 박정민 씨가 나와 계신데요. 네. 네. 이 정민 씨가 또 요새 그렇게 몸을 만드시는데 맞아요. 조언을 네. 해주실 맞아요.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몸 만드는 비결이라던가 이렇게 하면 몸짱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네. 음식 조절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건 저도 알고요. 뭐 좀 네. 약간 그러면 그 네. 수영 씨만의 비법. 아 좋네요. 비법은 없고요. 네. 그냥 아시는 대로 하면 돼요. 아~ 원래 네, 공부랑 공부랑 운동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아니 뭔가 설득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살짝. 좋습니다. 이제 저와 네. 스피드 퀴즈를 풀으실 텐데요. 네. 일단 제시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준비된 제시어는요. 감독, 외국 가수, 세계 명작 소설, 네 글자, 그리고 방송국 관련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네 글자 할게요. 네 글자 자. 고르셨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문제를 내드리면 맞추시면 되는데 어떻게 스피드 퀴즈 자신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자, 연필 깎는 거요? 연필 깎기. 네. 엄마마? 자, 손에 바르는 거요? 네일 아트? 매니큐어. 네. 자, 입으로 부는 거예요? 멜로디, 아니,
그거 생각하는 거 맞아요. 하모니카. 맞아요. 자, 이 전국을 도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전국 도르자랑 전국 여행. 전국 일주일에서 뒤에 한 글자를 빼봐요. 네, 다시 뭐라고요? 일주일 아니 패스. 자, 그림으로 엽서를 만들어요. 야, 이거 뭐야? 그림 엽서. 네. 자, 얼굴을 고치는 병원이에요. 성형외과. 네. 자, 사전은 사전인데 우리나라 말. 우리 어떤 사전? 영어 사전, 일본 사전 말고? 국어 사전. 네. 자, 이거 패스하겠고요. 자, 실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에요. 바늘구멍. 네. 이야. 자, 이거는 계란을 이렇게 후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라이팬. 왜? 오! 자, 이건 동그랗게 만들어서 전을 이렇게 부쳐 먹는 거예요. 동그랗게. 아! 네. 자, 수용씨 여덟 문제 맞추셨습니다. 네. 어때요?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괜찮은 성적인가요? 예, 아우, 괜찮으세요. 예, 많이 맞추셨어요. 네. 왠지 선물을 타실 것 같으신데. 네. 이야, 어떻게 축하드리고요. 맞습니다. 일단 또 정민 씨가 또 다음 연결되시는 분과 스피드 퀴즈를 풀 텐데요. 그때까지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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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어떻게 여덟 개나 맞추는데 오늘 정민 씨 자신 있으세요? 근데 규리 씨 좀 문제를 더럽게 낸다. 뭐야, 연필 깎는 거. 네, 아니, 연필 깎는 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연필 깎는 거. 새로 되어 있으며. 새로 되어 있다고요? 칼날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톱. 뭐 이런 거나. 이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 에이, 뭐. 그리고, 다들... 그리고 전국 일주일인데 일을 빼세요. 아, 이거 못 맞췄어요. 그래요. 네. 그림으로 되는 엽서야. 그림 엽서. 쉽네요. 근데 저도 이렇게 낼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 정민 씨 다음에 기대하겠고요. 네. 일단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노래는 어떤 노래 먼저 들을까요? 저는 네.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어떤 노래요? 조문군이 부르는 너라는 걸. 아, 좋습니다. 처럼 웃음이 나 꿈만 같은 일이 생길